자, 영어 스피킹에 3요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스피킹을 하는 목적은 뭐가 있어요? 목적이 뭐죠? 스피킹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이런 표정이 나오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확하게 분명히 말을 한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좌절감이 오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나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문장이야. 복잡한 문장도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이런 표정을 줘요. Hey, what did you say? Excuse me, what?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그 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리에.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원어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원어민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는데 막상 딱 미국에 가니까 캐나다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원어민은 여러분들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그분들은 어때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들으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 갔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걔들은 잘 들으려고 할 그런 어떠한 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안 들리잖아? Excuse me? 바로 나오는 거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그 스피킹 수업에서 소리 연습을 시키진 않아요, 그렇게. 특히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연습을 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스피킹의 패턴을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래머를 공부를 하고, 정말 자기가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어도, 소리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이 excuse me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은 일단은요, 여기 뭐라고, 여기 뭐가 보여? 그쵸? 약간 춤추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약간 춤을 추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앉아서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시면 돼요. 수업을 들을 때. 아시겠어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올 거예요. 소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몸을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리듬을 타시면 돼요, 그냥. 리듬을. 그러니까 영어에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댄스 음악이 나오면 그냥 어떻게 추는지 몰라도 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몸을 움직이라. 그리고 손을 움직여라. 손을 움직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이렇게 탈 때. 예. 그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하든지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녹음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요즘 셀피도 많이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녹음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와 자기가 말하는 어떠한 얼굴 표정이나 그렇죠? 입모양이나 이런 것도 보려면 어때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자기가 녹음을 하고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를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를 줘야 되죠? 피드백을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드백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단점, 자기 단점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드백을 받아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촬영해도 좋습니다. 촬영해도 좋아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려요. 아시겠죠? 피드백은 그렇게 길지가 않지만 그 피드백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단점은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왜 스피킹에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는 문장을 빠르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소리도 좋아요. 잘 이해하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보통 그 듣는 사람은요, 인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도 생각, 나, 오늘, 이렇게. 일단,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어때요? 답답해서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훈련을 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패턴이에요. 왜 패턴 영어가
시중 서점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뻔하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시중에 책이 나와 있지 않겠죠. 도움이 돼요. 실제로 패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턴을 무작정 많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요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저 요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문장은 한 200개 정도의 패턴으로는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한 80-90%는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하는 말은 한 200개 정도 패턴만 하면요. 그냥 다 표현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그 미션 중에 하나가 200개 패턴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영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제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1번하고 2번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하고 2번 있죠? 소리 문제. 두 번째는 뭐다? 패턴 있죠? 빠르게 문장 만드는 거. 요 두 개는 수업 시간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요. 그냥 제 인스트럭션만 따라가면 돼요. 숙제 열심히 하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어요. 단 조건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스피킹에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라는 것만 오히려 더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아, 전화용 하나 혹시나 그 화상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거는 해도 되는데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일단 볼게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 1번하고 2번 괜찮아. 소리도 좋아. 아, 야, 잘 들려. 되게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아. 그리고 문장도 빨리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한국말을 보여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문장인가요? 그 문장이? 여러분들의 문장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이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한국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서부터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 한국말 하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도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 영상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링크를 제가 걸어 놨어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좀 해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유튜브를 보시면 장점이 뭐냐면 그 외국 사람들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나 자 한국 영화나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인터넷이 안 되네. 거기 보면 자막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국어를 듣고 외국 사람들에게 자막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냥 매칭을 계속 시켜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것도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움이 많아요. 아, 이럴 때는 이 번역가는 이렇게 말을 했구나. 아, 파이팅! 이게 아니라 way to go!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지루하면요. 그러면 괜히 연예기사 같은 거 보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드라마도 보면서 영어 공부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보면 되게 간단하게 영어하고 이제 한국어가 매칭되는 거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해냈던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좀 더 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전화 영어나 이제 화상 채팅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단은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방법은 전화 영어, 실제로 만나지 않지만 실제로 실시간이잖아요. 그다음에 화상 채팅하는 거 있죠, 그렇죠? 아니면 진짜로 만나는 거야. 걔하고 이제 1대1로 만나든지 진짜 외국인들이 있는데 가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거죠.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유학이나 뭐 지금 보면 뭐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 어학연수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어를 어느 정도 자기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냥 아무런 거 준비 없이 그냥 거기 가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거기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내가 열심히 스피킹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어때요? 프랙티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스닝도 프랙티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소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똑같게 그 사람을 따라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몸을 사용하고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패턴 문장 있죠?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 패턴 문장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들이 말한 적어놓은 것을 연습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있죠. 요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제가 보기에는 스피킹은요 잡혀요. 스피킹이 상당히 청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쉬워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청취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투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정확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스피킹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거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은 사실 어찌 보면 청취보다 훨씬 더 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스피킹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붙을 거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